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5살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하은이와 함께하는 교육동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손녀와 나무꾼이야. 네, 어느 깊은 산 속에 나무하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어짜, 이제는 나무를 많이 했으니 이제 내려가서 시장에 가서 이걸 팔아서 쌀도 사고 바지도 사고 맛있는 거 그래 맛있는 거 고등어도 사 먹어야지. 에휴, 근데 결혼을 못해서 색시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 에휴, 바로 이때였어요. 갑자기 걸어주세요, 걸어주세요. 아니 사슴아, 웬일이냐? 사냥꾼이 저를 잡으러 와요. 뭐? 사냥꾼이 너를 잡으려고 한다고? 숨겨주세요. 옳지. 여기 나무가 있으니 나무 뒤로 와서 숨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아, 잘 숨었지? 네. 그러자마자 조금 있다가 무섭게 생긴 사냥꾼이 달려왔어요. 여기 사슴 하나 못 봤어? 아, 못 봤는데요? 이상하다. 사슴이 금방 이곳으로 뛰어왔는데 내가 이 사슴을 멍 싸서 잡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저쪽으로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뭐, 정말요? 그럼 사슴을 잡으러 가죠! 네, 그래가지고 포수는 딴 길로 사슴을 잡으러 갔어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나는 결혼을 못했어. 걱정 마세요. 민물 위로 올라가시면 커다란 폭포가 있어요. 그 밑에 연못이 있는데 손녀들이 내려와요. 너 손녀들이 왜 내려와? 있잖아요. 목욕을 해요. 뭐 손녀들이 목욕을 한다고? 네. 손녀들이 목욕을 한대. 날개옷을 살짝 하나만 감추세요. 뭐 날개옷? 네. 그러면 하늘나라에 오늘 나가요. 그 손녀와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뭐, 그런 수가 있었구나. 고마워. 단 한 가지. 아이를 세 명 낳을 때까지는 주면 안 돼요. 뭐를? 날개옷이요. 왜? 아이가 둘이면 양손으로 안고 하늘나라로 촥 가버릴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아셨죠? 알았어. 고마워, 사슴아. 그러면 화이팅! 화이팅! 아, 이리와요. 나무꾼은 폭포수로 올라가 봤어요. 폭포수 밑에는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에서 손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유, 물도 너무 깨끗해. 잠깐만. 날개옷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 날개옷을 감춰놔야지. 네, 나무꾼은 사슴이 가르친 대로 날개옷 하나를 몰래 감춰버렸어요. 아, 이제 목욕 다 했으니 올라가자. 손녀 하나가 날개옷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두 번째 손녀도 날개옷을 찾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아유, 시원해. 목욕 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손녀였어요. 엄마, 내 날개옷이 어디 간 거야?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내가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여기도 없네. 내 날개옷 어디 있어?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네, 바로 이때 나무꾼이 나타났어요.
아가씨 왜 울으십니까? 날개 옷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 가서 주무실 데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지요. 고맙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리하여 선녀는 나무꾼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둘은 나무꾼의 집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아기를 또 낳았어요. 자, 이제 아기가 몇 명이에요? 네, 두 명이 됐어요. 이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 여자가 자기의 날개 옷을 감춘 것이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여보, 다 알고 있어요. 날개 옷 좀 주세요.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제발 부탁해요. 제 날개 옷 좀 주세요. 내가 날개 옷을 주면은 날개 옷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지? 아니에요. 아이, 어떻게 하지? 여보, 나 사랑하잖아요. 사슴이 말하기를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 옷을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마음이 약한 나무꾼은 그만 날개 옷을 주고 말았어요. 여보, 당신의 날개 옷 여기 있어. 내 날개 옷 어서 주세요. 아, 이게 웬일이에요. 날개 옷을 주자마자 선녀는 두 아기를 안더니 여보, 안녕히 계세요. 그러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 여보, 여보, 얘들아. 어떡하면 좋아. 내가 아기를 셋 낳을 때까지는 날개 옷을 주지 말았어야 했어. 이제 어떡하면 좋아. 네, 이렇게 나무꾼이 울고 있을 때 사슴이 나타났어요. 왜 울고 계세요? 미안해. 내가 네 말대로 안 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날개 옷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를 둘 낳았는데 내가 그만 날개 옷을 주고 말았어. 그랬더니 아이를 양손에 끼고 하늘나라로 슉 올라가 버렸어. 어떡하면 좋아. 아이들이 보고 싶어. 어떡하면 좋아. 걱정 마세요. 좋은 소가 있어요. 뭔데? 연못을 거시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요. 그러면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고마워 사슴아. 자, 화이팅! 아, 그래, 화이팅! 화이팅! 이리하여 이 나무꾼은 연못으로 올라갔어요. 정말로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두레박이다, 두레박이다. 두레박이 물을 뜨는 것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물을 다 쏟아버리고 어짜. 나무꾼은 이렇게 두레박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고 두레박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자 두레박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하늘나라로 올라간 우리 나무꾼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났어요. 여보. 여보. 얘들아. 아빠. 여보, 미안해요.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여보, 나도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 이 천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야? 영원히. 나도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네. 네, 이렇게 하여 나무꾼은 이 선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요. 우리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싶죠? 네. 네. 영원히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우리는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가죠?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저요. 네. 어떻게 가면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요. 맞아요. 두레박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